지난 22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챔피언 결정전 남자부 1차전이 열렸습니다. 모두 모인 자리 박인턴은 경기 전 팀회의를 합니다. 사회생활 초짜인 박인턴은 회의 전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 각자 맡은 일 브리핑 등을 통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뭣도 모르는 박인턴은 열심히 고개를 흔들며 이해하는 척을 시전합니다. 회의 후 선수들의 출근길을 담기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박인턴은 선수들 볼 생각에 마냥 신이 나 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며 놀다가 인기척에 아무것도 안 한 척하는 뻔뻔 보스 박인턴. 선수들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집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더 예쁜 사진을 위해 미리 구도를 잡아보면서 어떻게 찍을 것인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봅니다. 운전박대를 당한 박인턴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옆에 섰습니다. 드디어 기다림 끝에 대한항공 선수들의 버스가 도착을 하고 박인턴은 열심히 셔터를 눌러보지만 누가 봐도 망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박인턴,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 열심히 셔터를 누릅니다. 그렇게 10회 촬영을 말아먹은 박인턴은 실내로 들어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선수들의 인사를 받은 박인턴은 자신감을 얻고 더욱 적극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쓸데없이 기분이 좋아진 박인턴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립니다. 코트 밖의 선수들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팬들을 생각하며 한자 한자 정석껏 올리는 박인턴. 왠지 그의 옆모습이 짠해 보이네요. 몸을 푸는 선수들, 박인턴은 카메라를 들고 찰나의 순간을 담아봅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카메라에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박인턴.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은 듯 목표를 바꿔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좋은 사진이 얻어걸릴 때까지 주구장창 사진을 찍습니다. 어느덧 주심의 휘슬로 시작된 경기. 박인턴은 경기를 관람을 합니다. 멋진 블로킹 득점에 엄지척을 날려줍니다. 팽팽한 1세트가 끝이 나고 기자석에는 세트가 끝날 때마다 기록지를 나눠줍니다. 선수들의 핫한 열정에 응원석도 핫해지는데요. 경기는 현대캐피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사상 최장 시간 경기였다고 하네요. 경기는 끝났지만 코보TV는 가장 바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터뷰캠을 찍었는데요. 박인턴은 옆에 조용히 쭈그려 열심히 촬영을 합니다. 빈 경기장에 남아있는 박인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뿌듯해합니다. 코트 밖에서 선수들을 봤었는데 안에서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선수들이랑 같이 뭔가 경기 뛰는 기분이어서 좀 설렜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기만 했던 코보TV를 제작하게 된다니 좀 영광스러운 것 같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에 있었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 해야지? 코보TV 화이팅!